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세 인생이 참 재밌어요.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120살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아니 이집트 왕자로 살았으면 계속 부와 지위와 명예가 보장된 이집트 왕자로 살면 되지, 왜 40살이나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관료를 때려 죽였을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재미교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들을 한번 봤는데, 재미교포들에게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미국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8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 살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40년 동안 내적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이집트 사람인가? 40살쯤 돼서 나는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이집트 관료를 때려 죽였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뭔가 좀 다르게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자기를 추대해 줄 줄 알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수 마냥 대하고 어제 죽였던 이집트 관료들처럼 자기도 죽일 작정이냐. 저는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집트 왕자인데 이집트 국민 한 명 때려 죽은 게 그 왕정 사회에서 뭐가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왜 뭐가 그게 또 그렇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을까? 제가 요즘 들어 깨닫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사느냐 이집트 사람으로 사느냐라는 갈림길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최고의 인생의 선택은 광야로 제3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자연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맨날 밤마다 자연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자연인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를 힘들게 억누르는 그 삶 속에서 빠져나와서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80살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모세의 질문은 그거예요. 아니 왜 지금에서야 왔습니까? 내가 40살에 그렇게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열정이 있을 때는 나에게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시다가 대체 왜 80살이 된 지금에야, 지금 내가 아무런 힘도 없는 양치기 늙은이가 됐는데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놀라운 고백,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너는 평생 동안 히브리 민족이냐 이집트 민족이냐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렸는데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이제 히브리 민족도 아니고 이집트 민족도 아니고 내가 부르심,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 너의 정체성은 어떤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데에 너의 정체성이 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잘난 사람들 만날 때 좀 힘들어요. 왜 나는 이분들 같이 못할까? 그게 힘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들처럼은 될 수 없구나. 그럼 나에게 진짜 남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되면 강력해질 거야. 나는 저렇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돼요. 이게 부잣집 아들, 딸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아들, 딸들이어야 그 태가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부자가 돼도 그 태가 안 날 거예요. 그런 게 저를 한편으로는 또 절망하게 만들면 한편으로는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 부르심은 이제 너의 정체성은 네가 힘 있는 사역자냐? 능력 있는 사역자냐? 아니면 네가 좋은 가문에서 좋은 외모와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냐? 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에 있다. 네가 이제 그러한 허황된 것들에서 마음을 떠나서 나의 부르심 속으로 와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충성해서 가나안 땅 지점까지 왔는데 무리바에서 사고를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목표로 왔지만 못 들어가. 모세가 두 번 정도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40년 동안 저기를 비전으로 돌아왔는데 저도 같이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아니 너는 못 들어가. 옛날에는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40년을 사람을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등에 빨대 꼽아서 쪽쪽 다 빨아먹으시고 야 마지막에 저기를 안 들여보내시네. 야, 너무하다. 요즘 들어 내 이해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뒤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잖아요. 갑자기 그 5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앞으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저는 이제 더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가면은 이제 성도도 10만 명이고 뭐 비서도 준다고 그러고 연봉도 높고 기사도 주고 뭐 다 준다고 해서 전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시고 자 화이팅! 하고 여러분들을 놓고 제가 가면 저는 1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여러분을 두고 제가 혼자 가서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모세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책임을 지우십니다. 너는 네가 헌신했던 너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멈춰라. 이 본 게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본 게임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본 게임 직전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퇴장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건 사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는 것. 모세가 만약에 좋은 보상을 받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실패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딱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부르심을 끝나기까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사람의 가장 큰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주님께서 그 사명 속으로 나를 부르신다. 그것이 우리를 뛰어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분께서 부르셨다. 사람들의 잣대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르시진 않으셨어도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우주의 위대한 가장 위대한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받아 드려야 됩니다.